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입니다. 쉬합이 하나 붙었고요. 4장조예요. 그다음에 G키곡이고요. 4분의 3박자예요. 그럼 일단 G키곡의 스케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소리 1도예요. 음계 스케일이라고 해요. 파의 시합이 하나 붙어서 사장조 곡이고요. 계명을 칠 때는 뭐 이렇게 치지만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도레미 파솔라시도 도시라솔 파미레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도는 G 코드, 그 다음에 4도는 C 코드. 5도는 D 코드. 이제 아시죠? 첫 번째가 1도고,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4도고, 다섯 번째는 5도예요. 그래서 G, C, D가 주요 3화음이에요. 장사마음이라고 했어요. G, C, 4도, 5도. 사장조에서는 이렇게 해요. G 1도, 4도, C 5도. 그 다음에 2도는요, 마이너죠. 마이너는 이름치고 하나, 두개 띄고 3음. 하나, 둘, 세개 띄고 안 치는 음이요. 5 이래서 2도 A 마이너. 그 다음에 3도는요, 여기는 조표가 펴에 샵이 붙었으니까 샵 붙여야겠죠. B 마이너. 그 다음에 6도는 E 마이너. 이렇게 6개만 알면요, 기본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음의 종류 이렇게 G, C, D 장사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도 A 마이너, B 마이너 반사마음이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왔는데 증사마음, 어그먼트 코드라 그러죠. 그거는 다섯 번째 음을 반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보통 C 코드로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요. 다시. 그러면 이제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보시면 처음에 G예요. 계속 G죠. 그다음에 D. D는요, D7으로도 칠수 있어요. 우리가 3화음만 지금 공부했었어요. 첫째 따만 오늘 할 건데 3화음만 공부했어요. G 코드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C 코드 뭐 이렇게 쳐도 되고 또 이렇게 쳐도 돼요. D 코드 이렇게 쳐도 돼요. 아, 근데 이제 마이너는 마이너는 A 마이너, A 마이너, 그다음에 B 마이너, E 마이너. 근데 이제 세븐 화음까지 하려 그래요. 세븐 화음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일곱 번째가 세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치죠. 이름을 반음 내리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1도는 메이저 7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도. 그 다음에 뭐가 또 메이저 7쓸수 있어요? C코드. 4도. 1도, 4도는 우리가 메이저 7을 잠깐 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거기 부분에 G죠. 이렇게 레, 솔, 시, G 코드죠. 솔, 시, 레. 이름을 반음 내려서 처음에 이렇게 독특하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4도도 4도는 어디를 해볼까요?
사도는 이따 나올 때, 아, 셋째 땀 보시면, 거기는 아예 멜로디가 C 메이저 7이에요. 그쵸? 이렇게 쳐도 되지만, 이렇게 쳐도 돼요. 그죠? 멜로디에 따라서. 사도는 메이저 7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그래서, G 키에서 1도는 G, G 메이저 7. 그 다음에 4도는 C, C 메이저 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 3, 6도는 2도 A 마이너, 라도 미솔 A 마이너 7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레, 파, 라, B 마이너 7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도. 6도는 1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죠. E 마이너 7. 이렇게. 그러니까 1도에서 G 메이저 7, 4도에서 C 메이저 7, 2도 A 마이너 7, 그 다음에 3도 B 마이너 7, 6도 E 마이너 7 쓸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남았어요. D. D는 뭐였죠? D7. 유일하게 7이에요. 메이저 7하고 7악은 틀려요. 메이저 7이고 이름 반음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D에서 이름을 온음 내리는 거예요. 얘는 반음이고 얘는 온음이죠. 온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도는 G 메이저 7 쓸 수 있고, 4도는 C 메이저 7 쓸 수 있고, 5도는 7이고. 그러면 네, 장점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는 2도부터 할까요? A 마이너 7, 3도, B 마이너 7, 6도, E 마이너 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메이저 7, 그 다음에 G죠. 근데 그 부분을 3도, 6도로 나눴어요. 이렇게요. B 마이너 7, E 마이너 7, 그 다음에 D는 E, 5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E, 그 다음에 C, 온 D. C, 온 D는 뭐죠? 전주 코드예요. C, 온 D는 D9 서스포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볼게요. D죠. D7, 얘가 아홉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그죠? 그래서 D9. 서스포는 뭐죠? 서스포는 네 번째 음이죠. 그죠? 네 번째 음. 네 번째 음 칠 때는 얘 안 친다 그랬어요. 3음을. 그러면 솔라도미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음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음 5음을 빼요. 그럼 C온D가 D9 서스포예요. D7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코드예요. 그래서 첫째 때만 보시면 G 메이저 7, 그 다음에 B 마이너 7, E 마이너 7,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C 온 D를 쳤어요. 이렇게요. 다시 한 번만 B 마이너 7, E 마이너 7. 아시겠죠? G 메이저 7 썼고, 그 다음에 G의 대리 코드 B 마이너 7, E 마이너 7 썼고. 그 다음에 D는 A-7하고 D7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D9 서스포를 썼어요. 다시 한번요. (웃음) 괜찮죠? 네,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다시요. A 마이너, 그 다음에 여긴 D7 쓸게요. 그 다음에 A. 오늘은 두째 달까지만. A는 여기서 이제 A로 나왔으니까 A는 뭐 여기서는 마이너인데 지금 우리가 A가 들어갔어요. 그냥 A 쓰시면 돼요. A는 이름 치고 하나, 둘, 세 개 띄고 3음. 두 개 띄고 5. A 코드. A 코드 그냥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근데 멜로디가 라니까 이 라를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첫째, 둘째 단만 해볼게요.
A 마이너. 그다음에 D7. A 요까지. 한 번 더 해 볼게요. 7.